자, 크라운파라는 조직폭력 집단이 일망타진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많이 공개된 게 있죠? 예, 인천에서 활동하는 그 조직폭력배 71명이 검거됐는데 71명이면 사실상 이제 일망타진 됐다고 봐야 되고요. 요새는 뭐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해외 뭐 원정까지 가는데 상당히 이건 아날로그적인 그런 장면이 포착된 거고요. 운동장에서 세를 과시하거나 단합대회하는 저런 모습인데 4년 전에는 인천 길병원 앞에서 이제 칼부림 사건하고 단체 그 패싸움까지 했었거든요. 그 조직원이 일망타진됐고 11명이 구속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크라운파는 인천에 있는 크라운 나이트클럽인데 거기서 이름이 유래된 조직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뭐 옛날 친구, 뭐 옛날 조직원 간의 말다툼하다 결국 흉기로 찌르는 집단 패싸움까지 갔는데 칼부림까지 났는데요. 이거는 이제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게 4년 전에 인천 길병원이라는 그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직원끼리 만났다가 옛날 식구를 만난 거죠. 상대 조직원으로 넘어간 다툼이 생기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집단 싸움으로 번진 그런 사건입니다. 자, 이렇게 뭐 대놓고 칼부림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영상이 잡힐 정도인데 일망타진 70명의 조직원이 잡혔다니까요. 어쨌건 이런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정리했습니다.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